짜봤는데 냉동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부하를 마이너스를 먼저 컴온 해주고 부하 작동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반 시그널 부하 부죠. 그리고 램프 부하 마이너스를 계속 병렬로서 컴온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도 8핀 릴레이 마이너스 부하 두 개 있죠. 그리고 11핀 릴레이 부하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MC 코일 부하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MC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24시간 타이머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메인 부하인 컴프레셔 마이너스, 콘덴스 핸 모터 마이너스, 에바포에이터 핸 모터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솔로노이드 밸브 마이너스 부하까지 연결을 해 주시고, 플러스 선을 이용해서 부하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램프가 켜지죠. 릴레이가 살아나죠. 11핀 릴레이도 살아났죠. MC도 살아났죠. 24시간 타이머도 돌아옵니다. 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컴프레서 모터가 도는지 돌죠. 콘덴서 모터도 잘 돕니다. 에버프레터 모터도 잘 돌고요. 솔로노이드 밸브도 잘 돌죠. 이와 같이 마이너스는 컴온 시켜놓고 그대로 둡니다. 회로 구성 실습을 할 때는 플러스 쪽만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매뉴얼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온도 스위치를 이용해서 냉동기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인 존을 압축기에 바로 이렇게 꽂기 전에 온도 스위치를 통해서 갑니다. 온도 스위치에 C 접종으로 들어가서 하이에서 나와서 압축기 공축기 전자밸브 에바포레이터로 가면 온도제 온전이 됩니다. 현재 압축기 입구 온도, 압축기 출구 온도, 응축기 입구 온도, 팽창밸브 입구 온도, 에바 입구 온도가 되고 에바 출구 온도가 됩니다. 에바 입구 온도가 먼저 떨어진 다음에 에바 출구 온도가 떨어지죠. 현재 마이너스 6도 되면 멈추겠구나 세팅을 했습니다. 멈췄어요. 다시 마이너스 4도가 되면 돌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예, 마이너스 4도가 되면 돌죠. 예. 다시 마이너스 6도대가 되면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솔로 밸브를 온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온도 스위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기, 응축기, 솔로네드 밸브가 실외기입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돌려 보겠습니다. 냉동기를 돌리는데 여기 컨먼, 온도 스위치 컨먼으로 들어와서 하이, 온도가 높을 때는 냉동기 너는 돌아라. 냉동기가 압축기, 응축기, 솔레노이드 밸브, 이게 이제 냉동기라고 그럽니다. 예. 온도가 높을 때는 실외기가 돌고, 냉동기가 멈출 때는 접점이 L로 바뀌어서 에바가 돌아라.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는 설정 온도가 0도고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도가 되면 멈추고 플러스 1도가 되면 운전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바 인 온도가 먼저 떨어지지요. 그 다음에 에바 아웃 온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컴프레서 인 온도고 컴프레서 아웃 온도, 컨덴서 인 온도, 팽창 밸브 인 온도, 에바 인 온도, 그다음에 외기 온도, 컨덴시 아웃 온도, 그리고 에바 아웃 온도, 챔버 온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 인 온도가 떨어지니까 에바 아웃 온도도 같이 떨어지죠. 예. 지금 접점이 L로 바뀌어서 떨어지니까 냉동기는 멈추고 에바 핵모터가 도니까 온도가 또 상승하죠. 또 돌죠. 또 떨어지고. 예. 편차를 1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를, 설정 온도를 맞추는 방법은 가운데 부분을 누릅니다. 그럼 깜빡거리죠. 설정 온도를 1도로 맞추고 싶으면은 1도, 2도. 자, 설정 온도를 2로 맞췄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은 2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편차를 맞추는 방법은 이 부분을 길게 눌러요. 그럼 SU2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누르면 HYS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편차 맞추는 방법은 가운데를 눌러요. 예. 편차를 이제는 4로 해보겠습니다. 전체 편차가 4예요. 예, 확정하려면 이걸 누르고, 그리고 이 글씨를 없애게 하려면은 한 3초, 3, 4초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설정 온도는 2고, 전체 상하 편차는 4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멈추고 돌고 해요. 가운데 온도는 2도가 되겠고요. 그럼 0도 되면 멈추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4도 되면은 돌겠죠. 자, 0도 되면은 멈추고, 에바 핸이 도니까 온도가 상승하고, 다시
온도가 상승해서 플러스 4도씨가 되면은 실외기가 돌고 자 4도가 되면은 실외기가 또 돕니다. 예. 다시 설명하면은 설정 온도를 0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걸 눌러요. 예. 그리고 자릿수를 옮겨요. 그리고 내려요. 예. 그리고 세팅을 해요. 그럼 설정 온도가 0이 됐어요. 편차를 맞추려고 한다면은 이걸 길게 누릅니다. SU2가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HYS가 떠요.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편차를 맞추는데 자릿수 운반하고 편차를 2로 하고 싶다. 그러면 2로 했죠. 확정을 합니다. 편차가 2가 됐어요. 그럼 이 글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그러면 설정 온도는 항상 표시가 돼요. 편차는 숨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설정 온도가 0도고 전체 편차를 2로 뒀으니까는 플러스 1이 되면은 돌고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멈추겠죠. 온도의 간성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온도가 마이너스 1도가 되면 멈췄어요. 예. 예, 멈추죠. 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죠. 냉동기는 멈췄지만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상승하여서 플러스 1도가 되면은 다시 운전이 됩니다. 예, 플러스 1도. 예, 이런 식으로 온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MC를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시키면서 온도 대 온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타트 버튼을 거치고 예, MC 코일을 자기 유지 시킬 수 있도록 먼저 만듭니다. 예. 그리고 메인 전기를 다른 MC A접점 하나를 이용해서 이게 바로 압축기로 가게 되면은 예 압축기가 돌겠죠. 근데 온도 스위치를 통해서 압축기로 가고 응축기로 가고 솔로네이드로 가면 실외기가 운전이 되고 다시 증발기까지 연결해 주면 실내기까지 운전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온도조에 되면서 현재 냉동기 운전이 되는데 너무나 떨어지죠. 이걸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스타트 버튼 입력 입력선이 이 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다른 MC A접점을 하나 통해서 들어가고 출력에서 스타트 버튼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유지가 계속 운전이 됩니다. 이게 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스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톱 스위치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스타트가 되고 또 스톱이 됩니다. 네. 그래서 MC로 자기 유지가 되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언도제 운전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발기 아웃 온도를 제어하는데, 증발기 인 온도가 항상 먼저 떨어지죠. 냉매가 증발해 가기 때문에 에바 아웃의 온도는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도가 되면은 멈추고, 마이너스 4도가 되면은 운전되도록 제어를 해놨습니다. 예, 멈췄습니다. 예. 온도 스위치의 역할. 온도 스위치를 사용하면 특정 포인트에서 센서를 통하여 얻은 온도값을 바탕으로 장비의 온오프 신호를 제어하여 자동 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온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냉난방 기기의 자동 제어 방식은 온도 스위치를 이용한 제어라 볼수 있습니다. 온도 스위치의 각부 명칭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온도 스위치는 센서가 감지하는 현재 온도값을 나타내는 PV, 제어하고자 하는 설정값을 나타내는 SV, SV 입값 사용 시 동작 램프, 오토 튜닝 모드 동작 램프, 출력 동작 표시 램프, 특정 이벤트 출력 표시 램프, 기기 설정 변경 및 완료 버튼, 오토 튜닝 실행 버튼, 설정값 조정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도 스위치의 설정값 및 편차값 조작 방법. 1. 온도 스위치의 SV 표시부를 확인하면 설정 온도는 0.0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2. 조작부의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각 자릿수가 깜빡이며 이동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14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왼쪽 화살표 키를 조작하여 10단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4. 왼쪽 화살표 키를 조작하여 1을 맞추어 줍니다. 5. 다시 왼쪽 화살표 키를 조작하여 1단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6. 위쪽 화살표 키를 조작하여 4를 맞추어 줍니다. 7. 설정이 끝났습니다. MD키를 누르게 되면 깜빡임을 멈추며 저장됩니다. 자릿수 이동에 따라 0.1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편차값 설정 방법입니다. 1. MD키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PV 표시부에 SV2가 나타나면 설정 모드로 진입된 상태입니다. 2. MD키를 누를 때마다 항목이 바뀌며 스위치의 설정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네 번째 항목인 HYS 항목이 온오프 제어의 편차 조정 메뉴입니다. 기본값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설정값 세팅과 마찬가지로 왼쪽 화살표 키를 조작하여 원하는 자리로 이동 후 위아래 화살표 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원하는 값으로 변경 후 MD키를 누르게 되면 깜빡임을 멈추며 저장됩니다. 영상에서는 기본값을 2.0도로 설정하였습니다. 6. 다시 한번 MD키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7. 편차값은 1에서 100도 범위로 0.1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편차값 설정 시 주의할 사항은 설정값을 기준으로 편차값을 반으로 나누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이 운전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정값이 14도이고 편차값이 2도일 때 운전 시작 온도는 14도 플러스 1도인 15도가 되고 정지 온도는 14도 마이너스 1도인 13도가 됩니다. 회로 구성 순서는 먼저 라인 2인 마이너스 라인을 구성합니다. NFB 차단기 스위치 마이너스 라인 출력 단자에서 레드램프 출력 단자, MC 전원 출력 단자, 컴프 출력 단자, CFM 출력 단자, 전자밸브 SV 출력단자, EFM 출력단자 순서로 마이너스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라인을 구성합니다. NFB 차단기 스위치 플러스 라인 출력단자에서 레드램프 입력단자로 연결하고, 레드램프 입력단자에서 비접점 푸시버튼 PB2 입력단자에 연결하고, 비접점 푸시버튼
PB2 출력 단자에서 MC의 A 접점 푸시 버튼 PB1 입력 단자에 연결하고 A 접점 푸시 버튼 PB1 출력 단자에서 MC 전원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다음 B 접점 푸시 버튼 PB2 출력 단자에서 MC 보조 접점의 A 접점 입력 단자에 연결하고 MC 보조 접점 A 접점 출력 단자에서 MC 전원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B 접점 푸시 버튼 PB2 입력 단자에서 MC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보조 접점의 A 접점 입력 단자에 연결하고 MC A 접점 출력 단자에서 TC2의 C 단자로 연결합니다. 다음 TC2의 H 단자에서 컴프 입력 단자로 연결하고 컴프 입력 단자에서 CFM 입력 단자로 연결하고 CFM 입력 단자에서 SV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TC2의 L 단자에서 EFM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NFB 차단기 스위치를 온시키면 레드 램프가 점등합니다.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되어 A 접점이 폐로되므로 MC가 자기 유지되고 온도 스위치 TC2가 H 접점인 상태이므로 압축기와 응축기가 동작하고 전자밸브 SV가 열리게 되어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증발기 출구축 온도가 하강하여 마이너스 1도씨가 되면 온도 스위치 TC2가 L 접점으로 바뀌게 되어 증발기가 동작하게 되고 압축기와 응축기는 정지하고 전자밸브 SV는 닫히게 됩니다. 증발기 출구축 온도가 상승하여 플러스 1도씨가 되면 온도 스위치 TC2가 H 접점으로 바뀌게 되어 증발기는 정지하게 되고 압축기, 응축기가 동작하게 되고 전자밸브 SV는 열리게 되어 다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며 증발기 출구축 온도가 다시 하강하여 마이너스 1도씨가 되면 온도 스위치 TC2가 L 접점으로 바뀌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냉동기의 온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PB2를 누르면 MC가 소자하여 MC의 A 접점은 개로하게 되고 모든 운전은 정지하게 됩니다. NFB 차단기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레드램프가 소등하게 됩니다. DC24V 파워모듈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마그네틱 컨택터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마그네틱 컨택터 마이너스 단자에서 압축기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압축기 마이너스 단자에서 응축기 팬모터의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응축기 팬모터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자밸브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전자밸브 마이너스 단자에서 응축기 팬모터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하며 마이너스 단자 연결은 완료됩니다. DC24V 파워 모듈에 플러스 단자에서 푸시 버튼 2의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다른 바나나 잭을 이용하여 푸시 버튼 2의 출력 단자에서 푸시 버튼 1의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푸시 버튼 1의 출력 단자에서 마그네틱 컨택터에 MC-A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MCA 접점 출력 단자에서 푸시 버튼 1의 입력 단자로 점프시킵니다. 푸시 버튼 1의 출력 단자에서 마그네틱 컨택터에 플러스 전원 단자로 연결합니다. DC24V 파워 모듈의 전원을 켜고 자기 유지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마친 후 다시 전원을 끕니다. 푸시 버튼 2번의 입력 단자에서 점프시켜 MCA 접점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MCA 접점 출력 단자에서 온도 컨트롤러 증발기 출구에 C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온도 컨트롤러 H 접점에서 압축기의 플러스 단자로 연결시키고 차례로 응축기 팬모터와 전자밸브를 점프시킵니다.
온도 컨트롤러 C 접점에서 증발기 팬모터의 플러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DC24V 파워 모드를 켭니다. 연결한 온도 컨트롤러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온도 컨트롤러의 캡을 열면 5개의 버튼이 나옵니다. 가운데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깜빡이며 활성화됩니다. 가운데 화살표 모양을 이어서 누르면 온도의 자릿수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우측 위아래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를 맞춰줍니다. 영상에서는 증발기 출구의 온도를 0도로 맞추었습니다. MD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냉동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설정한 온도 컨트롤러의 증발기 출구 현재 온도를 보면 9.6도로 계측됩니다. 설정 온도는 0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H 단자와 연결된 압축기, 응축기 팬모터, 전자밸브가 작동되면서 온도를 0도 이하까지 낮추게 됩니다.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도가 되면 온도 컨트롤러의 접점이 H에서 L 접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도 컨트롤러의 편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설정되어 있어 마이너스 1도 이하가 되면 냉동기는 꺼지게 되고 증발기 팬모터가 작동하여 증발기 출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영상 1도 이상이 되면 L 접점에서 H 접점으로 바뀌게 되며 다시 냉동기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어 방식으로 설정 온도 부근에서 냉동기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